엄마가 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저는 바로 솔로몬 공원에서 이제 저희 엄마는 한국으로 가시고 저는 지금 여기 포르투에 왔습니다. 이제부터 포르투 갈 여행을 시작할 건데요. 처음 와보는 나라인데 바르셀로나에서 포르투까지는 2시간 걸리고요. 포르투가 스페인보다 1시간 시차가 됩니다. 그럼 이제 숙소로 가는 버스를 타러 가볼게요. 공항은 좀 약간 소담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포르투갈 입국할 때 EUDCC인가? 그 유럽에서 늘 우리나라 그 후구? 에? 그거를 인정을 안 해줘서 따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프랑스 약국을 통해서 받았는데, 바르셀로나 공항에서도 그 기계로 티켓을 뽑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체크인을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혀 검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포르투갈 쪽에서도 전혀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짐을 또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받아보긴 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다른 분 후기를 제가 받기 전에 찾아봤는데 그분도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고요. 나오자마자 이렇게 버스를 타는 데가 있고요. 6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타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는 지역에. 근데 30분마다 한 대씩 빼놓은 점은 있습니다. 거리 상관없이 그냥 시내 가는 것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걷다 보니까 수정궁 정원이라는 곳이 나왔어요. 진짜 옛날에 궁전이었나 봐요. 여기 앞에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이렇게 동모양이고요. 아레나라는 거 보니까 여기 안에는 무슨 공연장 이런 것 같아요. 여기도 스페인 못지않게 거대한 나무들이 참 많네요. 이 위에서 포르투 전경이 쫙 보이네요. 이제 완전 포르투 시내입니다. 내려가는 길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옛날 궁전 발코니 같은 느낌인가 저건? 아, 여기도 엄청 예쁘네. 정원이 장미가 가득 펴 있고요. 와, 여기에서 이렇게 포르투의 전경을 보실 수 있어요. 와, 엄청 아름다운데? 너무 예쁘다. 여러분, 포르투의 전경을 쫙 보고 싶으시면 자수정 궁전에 오세요. 저는 우연히 가다가 들린 거지만 정말 아름답네요. 와. 저기는 옛날 성이었나? 지금 시내로 내려가고 있는데 계속 골목골목을 내려가고 있어요. 완전 다 내리막길입니다. 여기는 미술관인 것 같아요. 저기 보시면 프루에다 칼로님도 보이고, 여기 다 뭐랄까 살짝 집들이 막 영화나 CF 이런 데서 많이 본 느낌의 집들이 많아요. 근데 보수공사를 안 하나? 사람만 사는 것 같은데 겉에 막 페인트질이 다 벗겨져 있는데? 그리고 저기 도로 보시면은 여기 트램이 다녀요. 저는 트램을 외국에서만 보고 막 익숙하지 않거든요. 옛날에 트램 때문에 사고 났다는 기사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인도 옆에 트램이 막 다니거든요.
웬만하면 트램 위로 걷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 내내 제가 포르투갈에 있는 동안에 비가 계속 온다고 하는데 제발 오려였으면 좋겠어요. 티리미수. 하이. 올라. 맥도날드가 저렇게 너무 귀엽고요. 이쪽에는 성당인 것 같네요. 제가 방금 티라미수를 먹은 데는 여기 트램이라는 식당이고요. 트램이랑 이제 항구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구글 리뷰를 안 보고 그냥 갔는데 구글 리뷰가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괜찮았습니다. 조금 가격대는 있어요. 이제 시내로 돌아가서 좀 한번 슉 둘러보겠습니다. 많이 나갔네. 이렇게 많이 나갔냐고. 에이스, 이걸 지금 살까? 와, 싸다. 30유로. 30유로 아니야, 30센트? 그거일 것 같은데. 포르투에는 버스, 트램, 그리고 메트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트램은 관광용인 것 같고요. 버스랑 메트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저는 버스를 타는 게더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밖에 풍경도 볼수 있고 버스를 더 추천하라고요. 보통 구글에 경로를 치면 버스 정보 시간이 잘 나오고요. 만약에 구글에 쳐도 뭐 경로가 없음, 버스가 없음이 나오면 로미온가 그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날짜별로 시간별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구글에 안 나오면 그걸로 검색하시고 거기서 안 나오면 그걸로 검색하시면 얼추 맞는 것 같아요. 도시는 지금 저는 2시간을 어디서 때워야 돼요. 딱 3시에 체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갈까요? 장도 보고 쇼핑도 했는데 와 사람 진짜 많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맥도날드 합니다. 근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포르투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아고다 통해서 예약을 했는데요. 일단 부엌이 있고 약간 원룸 스타일 요리를 할수 있는 곳으로 예약을 했어요. 정보는 설명란에 넣어드릴게요. 일단 방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부엌이 있고요. 테이블 조그만 거, 침대. 그리고 여기 뷰가 정말 좋아요. 뷰가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뷰가 정말 좋죠? 아, 이렇게 있네요. 욕실이랑 이런 거 다 있고요. 이건 뭘까? 오, 저 뭐지? 난방기, 금고, 드라이기. 다리미 등고 다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옷장이겠죠? 네, 담요도 이렇게 있고요. 근데 여기는 호텔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에어비앤비 그런 개념이에요. 푸른토의 호텔처럼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고 아고다나 뭐 어떤 그런 어플로 하셨으면 메시지를 줄 거예요. 비밀번호랑 뭐 어디 가서 뭘 눌러서 키를 가져라 이런 것들, 방 넘버랑 와이파이 주소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 있네요. 전자레인지, 포트, 그런 식기들. 오, 다 깔끔하게 있네요. 오, 쓰레기통이랑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한번 들어가나 볼까요? 잘 들어오네요. 근데 숙소 단점이 제가 리뷰를 봤는데 소음이 차단이 잘안 된대요. 여기가 제 생각에는 되게 큰 집을 그냥 이렇게 칸막이 같은 걸 막아서 방을 만든 것 같거든요. 한번 지내봐야 할것 같은데 한번 지내보고 그런 점도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받았나? 아, 티켓을 사야 되는구나. 근처 맥도날드도 너무 귀엽죠? 맥도날드가 저기 테라스에 앉아서 또 광을 보실 수 있고요. 아, 이제 노을이 지기 시작하네요.